제네레이터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니까 Understanding JavaScript Generator with Examples 해서 여기 사이트는 CodeBurst.io입니다. 그래서 아티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봤던 페이지의 주소를 여기다 적어두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단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보죠. 제네레이트 펑션 하나 정의가 되어 있죠. 있고 천천히 멈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셨나요? 첫 번째 요걸 했을 때 어디까지가 출력될지, 두 번째 콘솔 로그에서 어디까지 출력되고, 세 번째에서 어디까지 뭐가 출력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나와 있죠? 어디까지 여기서 요 둘레 다섯 개의 라인들 각각이 요 콘솔 로그 세 개의 콘솔 로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 출력을 해보죠. 노드.js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일단 두 개는 지워놓고 그리고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콘솔 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 콘솔 로그 라인도 같이 보죠. 여기까지 출력됐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출력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제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출력되지 않았으면은 왜 그런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지난 에피소드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네레이터 펑션 돼 있고 yield a return 돼 있고 세 번째 yield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죠? 그죠? 이거는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return 돼 버렸으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니까 yield is not return. yield는 return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yield와 return은 달라요. They are different.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return하고 나면 무조건 끝입니다. 그래서 function, generate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뭐냐니까 exercise 1번 R의 코드를 generate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이 코드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만 제네레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 보셨나요? 여기 어디 적혀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 그림을 같이 보죠. 상당히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Start, Finish. 이건 노멀 펑션입니다. 노멀 펑션은 스타트 피니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스타트 하면은 먼저 제너레이트 오브젝트를 하나 리턴하는 거죠. 이트레이트. 그죠? 그런 다음에 넥스트 버튼.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하나요? 넥스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루프 for,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for 루프를 썼죠, 그죠? for 루프를 이용하거나, next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다른 것도 있어요. spread operator. spread operator를 이용하거나 해서, generate의 어떤 next function과 메소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yield가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하고, yield the value, 다음에 pause and exit입니다. 빠져나가버린다는 거죠. 그죠? Save state. state를 저장해놓고, 그리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yield를, 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음번 next를 마주쳤을 때죠. 다음번 next를 마주치면은, resume해서, 다음 단계 yield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yield까지 value를, yield the value하고, pause, save state and exit. 빠져나가죠. 다시 또 넥스트를 마주하게 되면은 또 리줌에서 피니시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 중간에 리턴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들, 이 그림들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 방금 봤던 그것을 요거였죠? 요 스텝을 제너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지금 예제에서 봤던 This is iterable 하나, 둘, 세 개 그죠? 요걸 출력하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거랑 여기 같단 말입니다. 훨씬 더 짧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러한 이터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제너레이트 펑션입니다. 그렇죠?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터레이션이에요. 포루프랑 비슷한 겁니다. 다음번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너레이터의 용도 중에서 infinite, infinite data stream 이것도 사실상 제너레이터의 functional, functional programming의 핵심 아이디어들, 핵심 아이디어들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functional programming을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었죠?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functional programming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겠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functional programming with JavaScript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과 지금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natural number 해서 while true, yield num, num 이건 num plus 1.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죠?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그런데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나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호출하는 숫자만큼 글자가 그대로 숫자를 호출한 숫자만큼 숫자들이 일식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죠. 무한 루프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무한 루프죠.